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승래 의원님. 네네. 예, 지금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완승도 완패도 아니다. 완승도 완패도 아니다. 네네.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네. 이렇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아쉽고 불만스럽다. 이렇습니다. 네. 제 기분은 그렇고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네. 6대 범죄 수사를 다 폐지하는 걸 저희가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4개는 폐지하고 2개는 남겼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경제 그리고 부패 네. 그런데요. 예. 검찰이 가장 꿀단지가 그 2개죠, 사실은. 그렇죠. 경제 범죄. 부패는 경제 너무 범죄하고 부패 범죄. 네, 범위가 넓죠. 예. 그런데 이것도 폐지하겠다. 1년 6개월 후에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네. 경제 부패도 그쪽으로 이관하겠다. 예. 그래서 합의 약속대로 된다면 1년 6개월 후에는 예. 우리가 추진했던 6대 범죄는 다 폐지되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수청을 1년 6개월 후에 출범시키려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중재하고 합의를 했다면 네.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1년 6개월도 못 기다리겠냐. 예. 다만 정치적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될 수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예. 안 지켜지기 때문에 예. 법 조항으로 이걸 완벽하게 못 박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좀 안심이 된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거 그 부분은 예, 예. 추가로 보완해서 노력하고 네. 다음 주에 법사위 자구 심사하고 뭐 이럴 때 네. 그거는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의원님, 의원님, 그러면요, 네. 이번에 1년 6개월을 법제화시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하면, 윤석열이 결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통과시킬 때, 예. 경제나 부패 부분도 1년 6개월 후에는 폐지한다. 이 조항을 넣으면,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럼 자동으로 6개월에는, 1년 6개월에는 1년 없어지는 1년 6개월 자동으로 폐지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주장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주장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숙제로 좀 남겨놨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예. 그래서 우선, 저한테도 이제 문자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예. 이럴 바에는 이걸 왜 했냐라든가 예. 이거는 뭐 완패라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제가 뭐 김용민, 이수진 의원 등이 너무 노력을 해왔고 네. 실제로 박주민 등등 그래서 100점을 못 맞았다 그래서 너는 0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일단 못 박아라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의원님.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어쨌든 왜냐하면 경제나 부패 그 분야도 완전히 이제 폐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네 개를 폐지한 거는 일단은 성과잖아요. 네. 네. 그래서 100점이 아니라고 0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고 네. 그동안 수고한 의원들 그래도 제일 지금 불만 있는 게 그런 의원들 아니겠어요? 저도 불만스러운데 그렇죠. 그런 의원들은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예.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그 법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화를 건 거예요. 예. 법사위원들 정말 고생했다. 네네. 100점은 아니지만 요 정도라도 오는데 당신들이 너무 고생했다 예. 이렇게 좀 등을 좀 소닥거리고 위로해 주는 것도 예.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개를 폐지했잖아요. 6대 범죄에서. 네네. 그것도 좀 조정하면 안 될까요? 부패 경제함은 거의 모든 수사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참사나 방위 산업 이거를 2개를 남겨놓고 그것도 민주당이 좀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제 중재안이 나왔고 그거를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뒤엎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합의한 대로 중수청을 빨리 출범시키는 것. 1년 6개월이 아니더라도 좀이라도 몇 달이라도 빨리 출범시켜서 그 부분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리고 명시화시키는 결건 수사, 기획 수사 이것도 이제 못하게 했어요. 네. 그게 보니까 이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사는 못한다. 그렇죠. 라는 내용을 명백하게 한 것인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검찰 수사관들, 그러니까 7천 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라는 점인데 이게 중수청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청 문제라면은 장 기자님. 네, 정영진입니다.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이면 줄이고 검사 수도 네. 제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딸린 수사관도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 법사위원들 응원 그래도 수고했다 마음엔 들진 않지만
우리 정청대 의원님이 법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싸웠는지 알기 때문에 비판은 받지만 그래도 법사위원님들 수고했다라는 말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